그거 짜고 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신 거예요? 김동현이랑 추성훈 선수 긴장하십시오. 야 잠깐만 아들들 본다. 그리고 흔하 이건 조금 더 또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유튜브 시장이 핵이기도 하면서 많이 격투기를 다루잖아.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나빠 보이는 부분도 있어. 특히 MMA인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싸움같이 비춰지고 자극적으로만 가잖아. 유튜브 하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지금 저도 지금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요즘 무슨 현피 뜬다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현피 뜬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쓰러졌는데 석고기 차고 발로 밟고 막 이러더라고요. 현피를 뜨더라도 뭐 체육관에서 뭐 심판 뭐 이렇게 감독하에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둘이 맞짱 까고 탭 쳤는데도 때리고 뭐 기절시키고 뭐 발로 차고 뭐 이런 상황까지 계속 흘러가니까 보기 되게 안 좋죠. 왜냐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이제 MMA 하는 선수들이라든지 뭐 대회사라든지 다 뜯어 맞아야 되는데 다 같은 책임을 이게 주고 다 같이 너무 그렇게 무책임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 전반에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맞짱 문화 있잖아. 현피 맞짱 이거는 뭐 싸워주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는 이 현실도 있더라고.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고요. 그 구분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육형은 오케이. 돌발 질문인데 아직 시합 뛰고 싶은 마음 있어? 시합이요? 아니요, 시합은 이제 뛰면 안 되죠. 아, 왜? 핵이 좀 형님. 보여줘. 아니. 아,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확실히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아, 근데 아직도 몸은 충분히 좋고 움직일 수 있어요. 1라운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이다 보니까. 이 격투기 체력이 엄청 중요하니까, 솔직히 이게 숨 껄떡거리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잖아, 그쵸? 그렇죠. 아직 시합 생각은 없는 거네, 아직. 네, 아, 형님 지금 마흔 중반인데 자꾸 시합 얘기를 하세요, 형님. 그래도 그럼 붙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건 하든 안 하든. 네. 제 이제 나이 또래에서는 이제 있잖아요. 그니까 누구? 동현이? 네? 아, 뭐, 동현이든, 뭐, 추성훈 선수든, 뭐, 좋은데. 아, 또래끼리는 네.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또래끼리는 뭐, 해볼 수 있죠. 아, 김동현이랑 추성훈 선수, 긴장하십시오. 지금 뭐, 한번 하고 싶다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아니, 아니. 아,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 아, 이거 웬 용어의 얘기를. 이번에 추성훈 선수 경기 하셨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성훈 선수가 시합을 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리고 룰도 좀 많이 불리하기도 했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폼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김동현하고는 하면은 너가 뭐 그래플링이나 뭐나 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동현이랑은 예전에 초기 때부터 훈련을 같이 해봤었단 말이에요. 주짓수는 뭐 크게 이렇게 제가 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동현이가 이제 UFC 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오카미 스타일의 상위에서 압박하는 그래플링을 이제 방어하면서 상위에서 압박하는 스타일로 변했고 저는 이제 밑에서 서브미션을 많이 거는 스타일로 더 발전했거든요. 클린치나 레슬링을 보강을 네. 굉장히 많이 그래서 했구나. 조금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죠. 키나 리치는 누가 더 크지? 똑같아요. 근육량은 제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에서는 제가 좀 더 힘이 셌었고 동현이도 인정하는 게 저랑 스파링 하면 형 힘이 왜 이렇게 세요? 이렇게 빵당 인정했었거든요. 너희가 추진 한번 해봐야겠네. 지금 훈이가 민호한테 또 졸전을 했잖아. 나도 민호아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받은 사람인데 그나마 내가 위안 삼았다. 훈이가 먼저 가져오길래 아 진짜로 저는 형님 어. 저는 민호한테 질 게 진짜 아니었어요 형님. 저는 이거는 뭔가 아다리가 진짜 완전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한 번에 갔잖아 나는. 그쵸. 근데 그게 핑계면 핑계인데 아 우리 핑계 대지 말자 그랬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팀파이터를 또 정리를 했던 거야? 정리를 한 게 아니라 형님 좀 헬스장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완전 직격탄으로 제대로 두드려 맞아서 너무 네, 힘들었지. 접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뭐 영업을 못하게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어쨌든 그리고, 영업 손실로 정리를 자연스럽게 네, 한 거네. 우리가 있잖아 평생 이거 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중에 하나가 김훈 또 재선이었거든. 이재선. 근데 둘 다 접었다고 하는 거야. 너 그 뭐 하고 사는데 했더니 주식한대. 전업 투자 잘해.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는 거에 또 놀랬지만 너네 둘 접었다고 했을 때 형이 되게 충격받고 형도
체육관을 솔직히 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 너 알고, 너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때 뭐 접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뭐 많았죠, 솔직히. 어떤 가정이 또 있으니까, 그치? 네. 그 접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치? 네. 주식은 잘 안 됐니? 주식, 코인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지. 뭔가 또 막 지금 눈빛이 안 좋아지는데 아직도 재선이랑 연락하니? 네, 재선이 종종 연락합니다. 재선이는 뭐하고 살아? 재선이 근황을 저한테 물으시면 아니, 아니 너무 보고 싶어서 아니.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만의 세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치? 우리는 네, 그럼요. 난 솔직히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우리 라떼 하면 우리 진짜 꼰대 소리 듣잖아. 그쵸.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척박한 시절에 네. 그 얽히고 설키고 네.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한 MMA잖아. 그치? 네네. 정말 바닥부터 했잖아 우리는. 네. 그래서 시스템도 안 갖춰졌을 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어떻게 보면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극히 몇 명 없어. 네. 지금 와서 하는 얘기들도 많고 형님.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부렸던 얘기들도 많고. 나 형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 형님 그 가려서. 네. 아니, 잠깐만 근데, 형님. 야 말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야 형. 아니 형 아니 방송은 사람, 팬분들이 형님. 저평가 고품격 격투 예능이야 우리 육형 TV는. 아니 형님 오늘 손을 많이 네. 잡으시. 진리파이브 때 형님 시범 경기 하셨잖아요 형님. 제가 제일 처음 오픈 이벤트를 내가 했지. 그거 짜고 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신 거예요? 그때 막 프로레슬링도 하고 여러 가지 수를 혼합했는데 종합격투기 첫 시합을 저한테 그냥 해봐라. 너가 쇼맨십이 많고 하니까 해서 상대도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범 경기처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의아한 게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아, 육진수 감독님은 선수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아니 형님 되게 센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나. 막 진수 형이 약하진 않아요. 진짜로 센데 잡아보시면 알아요. 진짜로 아 셉니다. 양해진 선수도 그래플링은 진짜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타격은 근데 타격은 좀 약간 야. 좀 그렇죠. 네. 그래플링은 네. 나도 근데 속상한 게 이거 내가 졸전을 했을 때 후배들이 한 명도 안 나서 주더라고. 그게 형님 졸전했을 때 나서면 같이 가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 침묵 모드가 네. 난 거니? 졌을 때는 그냥 조용히 흘러가게 냅두는 게 낫습니다. 후폭풍은 피하자. 네. 육형이 네. 형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잘 하시다가 네. 갑자기 영화 배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저는 그것 좀 약간 영화 배우 외모는 맞아요. 악역 이미지 진짜 잘 맞잖아요. 근데 영화 배우 쪽보다는 형님이 그냥 체육관 쪽으로도 하셔고 대회사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형이 뒤늦게 깨달았다. 아 형님이 이거 진짜 재밌었어 진짜로. 쇼맨십도 네. 강하고 내가 격투기에 네. 되게 빨리 했잖아. 아 형수님이 왜 이 형 만났겠어요. 형수님 완전 모델이었는데 모델이 형을 만나고 있는데 왜 만나고 있겠어요. 야, 형님, 지금, 형님이 지금 서로 일들 많으니까 너 진수 형님이 뭐 그게 뭐라고 되는 게 아니라 몇 마디 나눠보면 아 팍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야 칭찬하는 거냐 이거 돌려까는 거냐 이거 뭐야. 형수님이 너무 잡혀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저 최근에 봤는데 형 아 형님이 잡 이게 부부 생활이 너도 아니, 알면서 그래. 야. 아니 형수님이 감자탕을 4인분짜리 시키니까 왜 4인분을 시키냐고. 야, 그런 건 좀 네? 모양새도 아, 나 지금은 형님. 힘들어. 형수님이 지금은 힘들어. 미안해 이러고. 진짜요? 형수님. 아 원래 이게 영원히 상남자 마초로 살긴 쉽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히 할게요. 글러브를 낀 지가 너무 오래됐어. 형 미트 한 번만 잡아줄래? 와, 난 이게 진짜 얼마만이냐 이게. 잠깐만 아들들 본다. 야 불편해 이거. 이 그림 원한 거 아닌데 야
편집이야. 편집! 진심을 다해서 하네. 아, 진심 하나도 안 했어요. 형님 잡아보신 거 어떠세요? 아니 형님이 타격은 원래 잘 못했어요. 파운딩 좀 맞자. 제가 테이커 트라이앵글 한번 당하자. 새해 복 많이 받게. 골드 트라이앵글. 지금 UFC 최강자를 만들어낸 휘테커를 잡은 이 트라이앵글을 제가 좀 당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그런 복이 올 것 같아요. 나 지금 휘테커랑 똑같잖아. 지금 여러분 제정신 아닌데 이 머리랑 수염은 휘테커입니다. 제가 옛날 기분 들지 지금. 아, 오늘 스파링 하려고 반바지까지 입고 왔는데 야 오늘 더 추한 모습. 아 훈이 진짜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잡았던 훈이의 이런 힘과 테크닉이 아니에요. 아직 한 10전은 더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훈짐이 세계적인 팀이 되고 또 훈이도 어떤 크게 알려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미사역 3번 출구 500m 거리에 네, 우성미사타워 2층에 있습니다. 제 훈자가 이게 가르치는 훈자입니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이 이제 우리 식스브로 아우 정정식이거든. 형이 이제 모든 일에 오 멋있는데 패밀리십으로 네. 같이 가자. 어? 형 준비하는 게 있다. CFC 그러면 아재 매치로 붙여주십시오. 내가 아까 지금 상대 들었잖아. 김동현이랑 추성훈 선수 긴장하십시오. 지금 할게. 여기서 아무튼 육형 TV 올해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훈이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육형 TV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렛츠고 식스브로. 아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얼음 송곳 임재석. 임재석 모르면 간첩이다. 격투판에서 우리나라 최강자. 현재는 최강자인지 뭔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형 정신관 갔다 온 거 알아? 저 봤대요. 봤대요.